안녕하세요. 고부다육입니다. 오늘은 제가 키핑하는 장소에서 다육이 꽃들을 한번 찍어 보았는데요. 유아인은 노키랑입니다. 입장과 꽃 색깔이 거의 비슷하죠? 얘는 아미산인데요. 다산의 가족이네요. 꽃대가 정말 작아요. 얘는 꽃이. 얘는 라디칸스. 라디칸스는요, 꽃대가요, 엄청 가는데, 이렇게 꼿꼿하게 세우고 있네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유아인은 화재인데요. 화재는 처음에 꽃인지 잡은지 구분이 좀 어려워요. 근데 저렇게 보니까 꽃대가 올라온 게 잡으로 변했죠? 화재는 참 색깔이 이쁜 것 같아요. 주황색으로 아주 이쁘게 피어 있네요. 유아인은 카시오 적금인데요. 카시오 적금이 물들면 분홍빛이 나잖아요. 이 꽃봉오리도 아주 색깔이 분홍빛을 띠고 있네요. 유아인은 연봉인데요. 입장을 보니 아주 무근화인데요. 여기 생장점에서 저렇게 꽃대가 올라오면 저꽃 입장은 생명이 다한 걸로 봐야 돼요. 꽃봉우리에서 그 생장점에서 꽃대가 올라오면 안 되거든요. 얘는 라오이. 꽃대도 분을 머금고 있네요. 푸벤스켄스. 꽃대가 진짜 이뻐요. 하얀 꽃이 피어 있죠? 얘는 추곡이라고 하는데요. 추곡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더라고요. 보랏빛이 너무너무 이쁘죠? 요야이는 어아이니. 연한 핑크빛 꽃무늬가 너무너무 이쁘네요. 요야이는 모건부트인데요. 꽃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뭐가 생각날까요? 너무 이쁘죠? 유아인은 백운무 꽃이에요. 유아인은 모란입니다. 모란은 꽃대가 장난이 아니에요. 개나리 꽃 같죠? 유아인은 첨법사인데요. 군생이 목대 하나에 저렇게 자구가 자라서 저렇게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는 정중앙에 생장점에서 꽃대가 올라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다육이 최악이에요. 왜냐면요. 저 목대를 자르고 나면 조기가 이제 적심한 자국으로 남아요. 라인은 금황성에 꽃봉오리는 얘도 털이 있어요. 잔털이 있죠?
아이는 춘맹인데 춘맹은 사시사철 저 색감을 띠고 있어요. 따글따글하죠? 색깔이 하얀색이 나네요. 별 모양을 하고 있죠? 이 아이는 송엽국인데요. 송엽국은 우리 보통 정원에 많이 심지요. 얘는 겨울에도 얼동을 해서 그 잔디에 많이 심어져 있어요. 이 아이는 클라수라 헤레이라고 하는데요. 입선이 참 이쁜 아이예요. 이 아이는 융동자. 융동자 꽃은 복주머니를 띠고 있네요. 너무너무 귀여워요. 얘는 라멜라떼. 얘도 자구 번식도 엄청 좋고요. 꽃대도 엄청 올라와요. 이 아이는 칼랑코인데요. 여기저기 이렇게 죽어가는 아이들 아까워서 제가 저기 한 포트에 심어봤어요. 색깔이 다양하죠? 저건 다 합식이에요. 그래서 색깔도 노랑고 저렇게 빨간고 그리고 이 아이는요 흑박사인데요 원래 얘는 군생으로 사왔던 애래요. 근데 저렇게 해마다 저기 생장점에서 저렇게 꽃대가 올라와서 그 이제 잘라주다 보니까 이제 목대 하나만 남았어요. 가운데 보이시죠? 자른 거. 밑에는 군생인데 위로 올라올수록 잘렸어요. 이 아이는 세툴로사. 세툴로사도 하얀 솜털이 있네요. 이 아이는 수잣나에 탑을 이루고 있죠. 번식은 옆으로 저렇게 옆으로 번지더라고요. 이 아이는 하이트 그린인데요. 하이트 그린이 꽃대가 분을 머금고 있죠. 색감 참 이쁘네요. 얘는 녹기란.